강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춥기도 하지만 되게 상쾌하네 또. 엄청 예뻐요. 엄청. 앞이 되게 예쁘네요. 예쁘다. 녹화 힘들지 않았어요? 그러니까 쉽게 내가 말할 수 없는 주제다 보니까 경험해보지도 않았고 어려웠어요. 내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나?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가 나중에 아이를 낳아보면 다른 생각이 들겠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랬어요. 진짜 나는 뭔가 어렵더라고. 마음이 어렵고 말하기가 어렵고. 오늘 어려웠어. 오늘 좀 그랬어 나는.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날이었어. 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20살 때까지 아기가 어떻게 생기는지 자세히 몰랐다는 말을 되게 농담처럼 했는데 그게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엄청 위험하고 심각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저 같은 경우가 많다면 사실 이런 위험도 계속 증가하는 거고 그러면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제일 또 마음에 걸렸던 건 그런 문제에 닥쳤을 때 혼자 있었다는 거, 혼자였다는 거. 그것도 좀 심각하지 않았어요? 그렇죠. 뭐 남자친구, 뭐 남편 물론이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이 되니까 되게 외로웠겠다. 그래서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사회가 이제 안전망을 그 누구에게 또 잘 완벽하게 제공을 해주지 못하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계속 혼자 몰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때 했던 결정이 뭐 본인의 삶을 위해서는 좋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상처로 남아있는 거잖아요. 왜 이 사람들이 주저하고 왜 혼자가 되고 왜 결국 이런 판단을 했는지를 좀 고민해봐야 되는. 그러니까 왜 여성이 자기 몸을 결정할 결정권을 달라는 주장을 계속 펼치지 왜 하는지. 난 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. 본인이 선택을 함에 있어서 혼자 결정하기보다는 뭔가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다른 선택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?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렇게 해야 된다. 그런 다른 결정을 했어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기보다 좀 더 또 다른 옵션이 생기는 거니까 아이를 내가 낳아서 혼자 키워도 괜찮다라는 어떤 사회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은 다른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대로 오늘 얘기 들어보면서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. 아,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것인가. 내가 나랑 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을 욕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그럼 난 그거를 판단할 만한 잣대가 과연 올바른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나도 잘 모르겠어. Into the quiet I am bound. What you have lost I've never found. I lost my nerve yet peace surrounds. So carry on.